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배달대행 기사에게 심각한 수준의 막말을 쏟아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000만 원 번다고 자랑하던 그녀는 어떤 인성으로 이런 짓을 벌인 것인지 사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배달 주소가 오기제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2월 1일 메가커피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와 배달기사가 주소지로 배달을 갔으나 이미 틀린 주소였고 새로운 주소를 받아 다시 배달을 가보니 학원이었습니다. 정황상 강사로 추측되었고 결제를 위해 학원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주문자는 지금 바쁘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배달대행 기사님들은 건당 소득을 올리는 직종으로 무엇보다 시간이 생업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대기하는 시간이란 게 크나큰 민폐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배달기사는 1층 밖에서 약 10분여 동안 기다렸으나 주문자는 내려오지 않았고 기다리는 사이 다른 오더를 배정받게 되어 시간이 촉박한 나머지 다시 학원으로 올라가 재차 결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문자는 애들 가르치고 있으니 지금 바쁘니까 그냥 기다리라며 짜증을 내었고 이에 실갱이 끝에 결국 결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민폐로 끝나지 않은 문제의 주문녀는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전화를 걸어 배달일은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배달 그거 몇 번 해야 만 원이나 버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몇만 원 들어온다. 배달업체 사장의 정중한 태도에도 폭언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었고 그러면서 자기는 한 주에 1,000만 원 번다며 오토바이 타고 문신하고 놀면서 음악이나 들으며 사는 돈도 못 버는 배달기사들이라는 식으로 배달원들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해당 글을 올린 업체 사장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어느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저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 라며 그렇게 우리가 실수를 한 건지 궁금하다며 하소연하였습니다. 글이 올라오자 당연하게도 무개념 주문녀를 향한 비난의 글이 줄이으면서 커뮤니티의 반응은 폭발하기 시작했고 이야기가 퍼지면서 실시간 검색에도 오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한 주에 1,000만 원 번다는 강사로 추측되던 주문녀는 사실 알고 보니 해당 캠퍼스의 강사가 아니라 셔틀버스 도우미로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통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겁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배달이나 하고 있죠.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맞잖아요. 본인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했으면 배달이나 하겠어요?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어? 맞잖아요. 본인들이 공부 잘했어봐요. 안 하죠 그렇게. 아니 그렇게 지금. 저는 제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야 네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다 했으면 네가 배달이나 하냐? 지금 배달업체 사장 갖고 있지? 그 인권 비하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그거 맞거든요. 사실은 공부 못하니까 할 줄 아는 게 배달원밖에 없거든요. 배달원은 뭐 중대 고사도 다 받으니까. 근데 하고 나가지고 솔직히 그거는 기본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 기사가 일못해서 일 못한 거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 학원이니까 제가 내려가 있으면 돈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이걸 메가커피에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입금을 해달래. 나는 지금 바빠서 애들 학원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선이 어떨까요? 그 애들이 봤을 때 뭐야 여기는. 그러니까 손님.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만 원도 줄 수 있고요. 2만 원도 줄 수 있어요. 고작 본인들 그 만 원 벌어봤자 3건 해봤자 만 원 벌잖아요. 안 그래? 무작 3건에 만 원, 말씀을 좀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 원이 나오고, 2만 원이 나오고, 3만 원이 나와요. 저기요, 손님, 어? 좀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생각하고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일단 본인들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학원 와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 거기서 5분을 있다는 게, 아니, 바빠 뒤지겠는데, 그럼 거기서 5분을 왜 있냐고요. 애초에 아니, 그러니까 주소를 잘 적으셨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뭐 때문에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누가 한 명이라도 코로나 걸리면 다 거기다 다 걸려도 돼요? 그 기사가 코로나를 걸려서 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저기요.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한 것도 싫었고요. 일단은 내가 만약에 메가커피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 나 배달대행 업체 때문에 니네 거 못 먹겠다. 그러면 손님이 애초에 주소를 잘 적어주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가져가라고. 네? 오히려 야, 고생한 배달을... 건 기사들이 고생했는데 왜 그쪽이 지금 그러시는 건지 무슨 기사들이 뭘 고생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 하면서 놀면서 문신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다니잖아요. 본인들.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배달 기사들이 다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말이 너무 지나쳐요. 에? 맞잖아요. 본인들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 음악 들으면서 오토바이 타다가 그냥 배달해가지고 3,800원 벌고. 저기요, 가정 있고 이거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 저는 가정 있고 본업 있는 사람이 이런 거 하는 거 못 봤어요. 죄송한데.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하겠죠. 돈 많으면 하겠어요?
저희 사무실에만 10분 넘게 계세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그 일을 하겠죠. 회사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돈 많이 벌면 그짓 하고 있겠어요? 저기요, 얼마 버는지는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요. 잘 버시는 분은 1,000만 원도 가져가요. 그렇게 고생을 예? 1,000만 원이야? 내가 일주일에 버는 게 1,000만 원이지, 미안한데. 일주일에 1,000만 원 버시는 분이 그 3,000원이 그렇게 부당하시다고 거지 생각하세요? 같아서요. 네, 거지 같아서요. 하... 니네가 하는 꼴들이야. 대화가 안 통하는 여자네. 니네가 하는 꼬라지들이 꼴 사나워서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테 사기치면서 그렇게 3,000원 벌어가면 부자 된대요? 아니, 왜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한테? 아, 지금 부모 얘기까지 하신 건가요? 나는 남한테 사기치면서 그렇게 3,000원 안 주고 싶어요. 저기요, 부자 되세요, 남한테 이게 왜 사기치면서.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한테 사기치면서 부자 되세요. 아니, 이게 왜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딱 봐도 거냐고요? 사기꾼들이지, 니네가 뭐 정상인들이에요? 문신해놓고 다 그런 애들이지? 미친 여자네. 딱 봐도 니네 애들이지? 공부 못하니까 그거라도 하고 있는 거지. 아까 거기 그 본인이 운영하시는 학원이세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 아닌데요? 아, 그러면은 그 학원에서 음식 받으신 분 상대로 제가 지금 다 녹음해 놨으니까 이거 다 제가 지금 다뭐 언론에 드리고 할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딴소리 하지 그건 마세요. 협박죄예요. 아, 협박이 아니고요. 어차피 저는 이제 거기 그만둘 거거든요? 죄송한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본인이 하신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지금 뭐 배달원들 인권 무시하시고 이런 거다 저는 녹음해 화가 나는 게 놨으니까. 뭐냐면, 제가 화가 난건 뭐냐면, 본인들이 메가커피한테, 저한테는 뭐라고 하면 그 기사분이 저한테 바빴어요, 그날. 근데 그 기사분이 와서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3,000원 다시, 제가 이따 저기요. 보내드릴게요, 아니, 그랬어요. 왜 기사가 바쁘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본인 바쁜 것만 그러니까, 바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기사님 내려가 계시면, 제가 10분 안에 3,000원 보내드릴게요, 이랬어요. 그랬는데도 계속 거기 서 있더라고. 근데 그 자리가, 그 기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애들이 하원하고 줄을 서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대책임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배달업체를 내가 상대로 고소할 순 없잖아요. 니네가 서 있다가 사고 났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3,000원을 줘도 되고요. 3만 원을 줘도 돼요. 자꾸 그렇게 뭐 근데 제가 화가 난돈건 얘기하지 뭐냐면, 마시고 예. 제가 화가 난건 뭐냐면 그 기사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본 뭐를 가든 뭐를 가든 상관없어요. 근데 적어도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는 해야죠. 내가 고생한 시간도 있고 하니 내가 3,000원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아니 제가 화가 난건 아니 그거예요. 저기요 그러니까 손님. 저는 당연히 메가커피에다 줘야 된다 해가지고 저도 차막 운행하고 있는데 봐봐 죽겠는데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메가커피한테 왜 줍니까? 기사가 고생하고, 기사가 돌아간 건데. 그러면 저한테 제가 여기까지 온 시간이 있으니 지금 바로 입금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그래야 네가 본인이 고생한 시간이 있으니 그럼 제가 만 원까지 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딱 있는 사실만 놓고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네, 좀 얘기 좀 알아요, 내가. 들으세요. 자꾸 말 끊지 마시고. 손님이 주소 어쨌든 오기제로 해서 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사가 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그거는 그 손님께서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사가 그로 문제는 인해서 피해를 이분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건 알겠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전화를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 전화 드렸다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 하나다.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릴까요? 그 시킨 번호로 전화 드렸대요. 어떤 번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바뀐 주소를 어떻게 알아요, 이 기사분이? 자, 저한테 5시 33분에 제가 애들을 다 태웠고요. 그러니까 한참 찾다가 그때 이제 도저히 찾아도 없으니까 전화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5시 25분에 저한테 여기서 전화하셨잖아요. 여기 말고 배달의 민족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제가 왜냐면 안심번호로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화 안 받으신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 차량 중에 전화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본인도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저희만 운전을 해서 저희만 타고 가는 상황에서는 제가 전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했더니, 근데 그분은 이제 그걸 화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25분간도 전화를 했고. 어쨌든 본인이 실수하신 거잖아요. 바빠서 전화도 못 받으신 거고. 근데 왜 그걸 자꾸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바쁘니까 당연히 시켰겠죠, 커피를. 아. 당연히 바쁘니까 커피를 시키지 않았을까요? 내가 안 바빴으면 커피를 사러 갔겠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전화도 안 받으셨고, 전화를 주소도 저한테, 잘못 알았어요. 입력하셨는데, 그건 내가 미안한 도대체 거예요. 기사한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건 미안해요. 내가 주소 잘못 찍으면 미안한데, 전화를 저한테 언제 하셨냐면, 그분이 5시 33분에 하고 없어요. 제가 이 전화를 못 받았을 거, 이 전화 저한테 하셨고, 그 전에 한게 25분인데, 그 전에 제가 못 받았어요. 네, 그럼 기사는 8분 동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아이들을 태워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기사님한테 그러면 사과하시고 3,000원 저한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아니, 그러니까 말아주셔야죠. 저한테 그런 문자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기사가, 예? 그거 다음 배달도 얼른 얼른 가야 되는데, 언제 거기서 문자하고 계속 언제 연락될지도 모르는 거 언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전화가 안 되면 문자라는 시스템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게 얘기합시다, 사장님. 우리가 문자는 왜 있는 거예요? 아니, 전화를 못 받았을 때 전화를 안 받으신 본인 탓을 하셔야지, 왜 문자 안한 기사 탓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네. 문자 메시지가 왜 있습니까? 제가 일단 모르겠어요. 알겠고요. 메시지는 왜 일단 있어요? 알겠고요. 예? 네?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경찰에 고소를 하셔도 되고, 예? 네? 솔직히 전 고소 안 해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3,000원 주면 돼요. 왜냐면 내가 실수한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저는 짓는 거, 예. 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뭘 짚고 넘어간다는 어? 거예요? 그분이 8분을 기다리면 10분을 기다리던. 그래요. 그 10분 동안 돈 많이 벌었겠죠. 10건이랄지 20건이랄지 난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메가커피한테 전화해서도 지랄이란 지랄을 다 했어요. 메가커피한테 지랄하셨다고요? 메가커피한테도 좋겠죠. 니네는 12,000원 커피를 해서 7,000원, 8,000원의 배달비를 받으면 뭐 아니, 하는 거야? 본인이 실수해서 금액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일 못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기 말고 다른 업체한테 시켰을 때에도 저희 집이 인천이에요. 네, 그런데요. 근데 청라에서 어떻게 잘못 와가지고 서구까지 왔어요. 그때도 4,000원이면 오는 거리를 저는 여기가 거기 공사하는 데에서 저희 학원까지 충분히 오토바이 타면 1분이면 와요. 왜냐면 버스로도 아니, 2분이면 오는 거리거든요. 그 기준을 왜 손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정하시냐고요. 해봤다고요. 저희 업체 예. 네. 기준이 주소가 바로 옆집이어도 다르면 3,800원 추가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에 네. 대해서 메가커피한테는 얘기가 안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다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메가커피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도 네, 돼요? 저희 심지어 저희 업체랑 계약할 당시에 계약서에도 그게 명시돼 있어요. 근데 지금 메가커피에는 그런 게 전혀 안내가 없었어요. 아니, 죄송한데. 손님이 실수했으니까 손님이 요금 내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 꼭, 네. 메가커피에는 원래는 기본 그 요금이 보통 뭐 이제 다른 카페들 같은 경우는 뭐 얼마부터 얼마는 5,000원, 얼마부터 얼마는 뭐 7,000원 이렇게 받아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는 안 하게 돼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내가 12,000원짜리 커피를 먹고 7,000원의 배달비를 내면 그건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잘 적으셨으면 그렇게 내실 일이 없잖아요. 저도 되게 배달을 많이 시켜 먹고 배달업체에도 되게 많이 그러니까 물어봤거든요. 주소를 잘 적으셨으면 그렇게 낼 일이 그러니까 저희가 없으시다니까요. 여기 배달 업체에는 에이프릴 어건 동자 캠퍼스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그러니까 저는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 뭐야 메가커피한테 3,000원이 안간 거네요. 본인이 그럼 3,000원을 받은 아니, 기사가 거네요. 받는 거죠. 당연히 기사가 그러니까 잘못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예요. 자기가 돈을 못 내가 돈을 받아야 된다 얘기를 안 했고 내려갈 때 뭐라 하면 제가 이걸 메가커피 쪽에 줘야 되니까 돈 주세요. 그러니까 기사도 바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안 주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황당했던 거예요. 돈 주겠다는 거고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 그러니까 저도 잘못한 건 인정할게요. 근데 본인들도 그 학원에 와가지고 발 동동 구르고 있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3,000원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럼 빨리 줘서 보내셨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좌 이체를 준다고 그랬다고요. 왜냐면 저는 현금을 안 들고 다녀요. 귀찮아서. 잘못한 부분이 있고 서로 뭐 화가 났으니까 그랬겠죠. 나는 내 나름대로 7,000원의 배달비를 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네, 했던 거고 기사는 또 기다렸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기사가 잘못한 건 없다고 봐요. 야, 본인들은 애초에, 본인들 아, 편이고. 편 가르기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손님이 어쨌든 실수하셔서 그러니까 그 기사가 알았어요. 일 못한 거에 알았고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부담을 하신 알겠다고요. 건데 왜 그걸 자꾸 그러니까 알겠고요. 부당하다고 얘기하시고, 알겠고요. 네, 비하 발언을 하시는지. 그냥 본인들 그렇게 사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자신을 좀 돌이켜 보세요. 너무 다른 사람들 막 비하하고 이러면 기분 좋습니까? 저는 원래 하는 직업이 그런 거예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기분이 좀 그럼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잘못한 거 잘못했다 짚고 넘어가야죠. 아니, 열심히 일하시는 기사님들 있는데 왜 저는 솔직히 말씀을 화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일하는데 거예요? 3천 원을 그렇게 본다고요? 뭔가 말이 저기요,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이날 씨 오토바이 타고 배달해 보셨어요? 어? 뭔가 안 맞지 않나요? 왜 3천원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날 씨에 오토바이 타고 배달해 보셨냐고요? 이날 씨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할 일이 없죠. 대학교를 나왔는데. 저도 대학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예? 지사장을 하고 있죠. 아니, 대학 나오신 분들도 아니, 기사 다 하고 대학교를 계시고, 나왔으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서울대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투잡해요. 서울대요? 학교 내가 서울대 다니면서.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학교 다니면서 일 야, 하신다고요. 야, 너 서울대학교 다니는 애가 가외를 하지, 이거란 누구야? 그러니까 왜 본인 잣대의 기준을 그럼 정하고 그러세요? 제가 서울대학교 친구한테 물어봐도 돼요? 야, 너 오토바이에서 일하냐? 제가 서울대 학생이 다 그런다 그랬습니까? 야,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다 그런다고 했냐고요, 아니, 어떤 제가. 서울대 학생이 이추운 날에 인턴하고 가외를 하고 있지. 말이 그건 앞뒤가 안 본인 맞잖아요. 생각이고요. 아니, 말이 앞뒤가 안 예? 맞잖아요. 그건 본인 서울대학교 학생이. 생각이에요. 어? 서울대학교 학생이 오토바이를 탄다? 매치가 안왜 되잖아요. 오토바이 좋아해서 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서울대학생이 오토바이를 좋아했으면 서울대를 못 가죠. 되게 좀 이상한 개념을 갖고 사시는 것제 같은데. 주변에는 서울대학교 다니고 연대 다니고 고대 다니고 다 좋은 데 나온 친구들도 오토바이 안 타요. 왜? 편안하게 일해서 돈벌수 근데 있거든. 저는 그쪽처럼, 예? 좋은 학교 나오고, 뭐, 그 주변에 그런 사람, 뭐 아무리 많아봤자, 인성이 그따위면은 저는 세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 세상에 힘든 사람, 뭐, 당신은 쭉잘살것 같습니까? 네. 사람이, 예? 남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 위에 있다 생각해야 더잘 나가는 걸 미안한데.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그러니까 아마 설령 남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남 아래에 있다고 제가 생각하라고 하진 어? 않았잖아요. 왜 근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오래 통화하시는데요? 제가 미안하다 했잖아요. 그냥 3천 원 받으시라고요. 그럼 된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뭐 대화는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하 발언 하지 마세요. 저는 비하할 사람한테 해요. 뭘 비하할 사람한테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실수해놓고 지금 남 탓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제가 아까 죄송하다 했잖아요. 그럼 끝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왜 그럼 비하 끝나고 발언을 왜 끝내면 하시냐고.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되잖아요. 지금 저랑 본인이랑 연인도 아니고 무슨 20분이나 통화를 해요. 저는 그쪽한테 화난 거는 예? 일하시는 기사님들 욕을 해서예요. 왜 본인 기준에 저는 갖다 대고 일하는 기사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여기 기다린 시간이 있으니 3천 원 저한테 주세요 이러지. 저 메가 코피한테 갖다 주니까 3천 원씩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아, 죄송한데. 어쨌든 그쪽이 실수해서 받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메가코피한테 지금 전화를 한다고요. 내가 알아봤는데 니네한테 3천 원안 갖다 줬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녹음 내용 가지고 그쪽 학원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메가코피 안 하면 못갈 거잖아요. 아, 그쪽한테 이제 배달 들어와도 배달 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배민에 전화해서 이 녹음 내용 다 들려주고, 예? 그쪽 배민 아이디 막으라고까지 얘기할 거고요. 배민 한번. 아이디는 다른 것도 하면 돼요. 아니까 뭐 그렇게 불편하게 사용하시고, 예? 갈 때까지 가보자고요. 본인도 갈 때까지 못 가잖아요, 어차피. 예? 제가 그거 알아요. 뭘 알아요, 그쪽이? 저도 배달 대행하는 오빠들 알아요, 다. 아, 배달 대행하는 오빠들 많이 아세요. 근데, 예. 네. 적어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일부 배달비 드리겠습니다 하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니까, 배달 대행하는 오빠들이 당신 인성 그러는 거 아냐고요. 알아요. 그니까, 이렇게, 이 녹음 내용 제가 파일 원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이거 한번 들려주시고,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아, 내 오빠들은 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배달할 때. 아, 뭐, 자꾸, 무슨 우월감에 젖어 사시는 것 같은데, 예? 잘 나가요. 뭘잘 나가신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와요.
아, 돈 많으면 그렇게 건방져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 무시해도 되고, 비하해도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건방지겠죠. 정작 진짜 있는 사람들은 당신처럼 안 그래요. 알겠어요. 미안해요. 됐어요? 아, 일단, 뭐, 고소하실 거면 고소하세요. 아까 뭐 고소하신다 그랬다면서, 기사한테. 저는 고소할 생각도 없고요. 내가 보기에 여기 배달의민족 그 지사장이나 그 기사분도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말이. 그쪽이 더안 통해요. 저는 말안 통하는 사람을 가서 고소하고 싶지 아니,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더안 통한다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랑 고소해야지. 말은 통하는 사람. 그 소리 고소해봐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경찰들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네, 다음부터는 배달 주소 제대로 찍어주세요. 아니, 그냥 안 시킨다니까요, 본인 쪽에? 본인 업체한테만 안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저기요. 내가 저희를.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야, 거기 동작 배달하는 대행업체 어디예요? 물어보면 돼요, 나는. 왜 물어보고 시키세요? 어디세요, 대행업체? 저희 생각대로예요. 거기만 빼고 싶으면 되잖아요. 네, 생각대로 쓰는 업체 쓰지 마세요. 네, 그러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쪽 거기서 하나 안 계속 연락 안 시킨다고, 하시냐고. 그쪽 하나 안 시킨다고 뭐 크게 그렇게 지장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성 나쁜 분은 저희도 좀 사절이에요. 그럼 저희도 생각대로 알아요, 다. 제가 하는 오빠가 배달 쪽이나 생각대로 지 사장인데. 인천에서요, 그것도. 그래도 얼마 버는지 대략 알아요, 나도.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인천에 아는 오빠가 사장인데 나도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대략 어느 정도 버는지 알아요. 네? 아, 그래서 인천 오빠가 그냥 사장인데 어떡하라고요, 저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그냥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질질질 그렇게 끌어, 구차하게? 아니, 그러면 비하 발언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세요. 그게 죄송한 태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죄송해요. 했잖아요. 본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다고요. 그럼 된 거예요? 지금 죄송한 태도가 아니잖아요. 누가 사과를 그렇게 합니까? 저는 솔직히 화내요. 내가 분명히 돈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니, 부모 얘기까지 하고, 예? 기사님도 인권 비하하고, 이런 사람이 사과하는 태도가, 그렇게 하시면 안될것 같은데? 제가 죄송하다고요. 저도 지금 바뀌고요. 저도 지금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네네, 수고하세요. 논란이 거세어지면서 언론에서까지 본 논란을 다루게 되자 해당 학원 측에서 밝히기를 해당 셔틀버스 도우미는 1개월 근무하다 사건 당일 퇴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계명 주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산너구리도 유튜브 그만두고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 벌어들이는 해당 캠퍼스의 셔틀버스 도우미에 지원해보고자 합니다.